강원도 고랭지 농업하면 배추와 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삼척에서는 고랭지 채소 농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물을 심어 시래기를 생산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800m인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마을. 비탈진 고랭지 밭에서 무청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름날 고랭지 배추를 수확한 직후에 무를 심어 시래기의 원료가 되는 무청을 이렇게 늦가을에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무청은 100일가량 말리거나 곧바로 삶아 냉동한 뒤 시래기로 만듭니다. 고랭지 지역은 여름 배추 이후 그동안 마땅히 심을 작목이 없어 1년에 3, 4개월밖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기온 때문에 무청이 연하게 자라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겨울철 소득 작목으로 시래기 생산이 도입됐습니다. 해발이 높다 보니까 지금도 서리를 한 5번 정도 맞았습니다. 저이 무청 자체가 연하고 질기지 않습니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200톤가량의 시래기를 처음 생산했는데 주문량이 폭주해 물량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고랭지 특성을 이용한 시래기 생산이 차별화된 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